저녁 식사를 했습니까? 지금 저는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묵은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지금 돼지고기 이은 데다가 떡볶이를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떡볶이하고 라면사리하고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묵은 김치에다가 홍고추 2개, 풋고추 하나, 대파 1개, 하고 마늘 2스푼하고 고추장 1스푼 하고 고춧가루 2스푼하고 지금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떡볶이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떡볶이를 이어갖고 지금 끓이려고 합니다. 가스불을 조금 올리고 지금 떡볶이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이 보이시지요? 떡을 이었습니다. 여기 돼지고기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떡을 넣고 지금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떡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도중에 옆에는 지금 카레라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카레라이스 보이시지요? 여러분. 카레를 지금 옆에는 카레라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레라이스 재료는 감자, 당근, 양파 여러 가지 재료 있고 지금 옆에는 지금 카레라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끓으도록 카레라이스가 끓으도록 두시고 여기는 지금 김치, 돼지고기에다가 지금 떡볶이 떡을 넣었습니다. 떡볶이 떡을 넣고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별로 들어간 재료는 없고, 마늘 두 스푼이랑, 고춧가루 두 스푼이랑, 고추장 한 스푼, 소고기 다시다 약간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불을 조금 맞추겠습니다. 이제 떡이 어느 정도로 돼지고기도 익었고, 김치는 묵은 김치로 갖고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게 좋겠지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국물로 밥을 먹어야 밥이 제맛이 납니다. 여기에 라멘 사리를 하나 엮겠습니다. 라멘 사리를 열 때에도 불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제 라멘 사리만 끓으면 되겠지요. 간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고추 2개, 대파 1개 하고 풋고추 1개 하고 넣었습니다. 불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라면 사리도 넣고 떡도 넣고 들어갈 거는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요 라면 사리 보이지요? 익으려고 폼 잡지요? 라면 사리는 빨리 익습니다. 퍼집히면은 맛이 없습니다. 라면 사리는 퍼지면 맛이 없습니다. 이제 카레는 불로 끄겠습니다. 여러분, 카레는 불로 끄겠습니다.
떡을 넣고 라면 사리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를 넣고 뽀글뽀글 끓이겠습니다.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를 한 개씩 넣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일품인데 오늘은 떡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떡볶이 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떡볶이 떡이랑 떡도 보이시지요? 여러분, 이거 떡 보이시지요? 자, 여러분, 이 김치도 보이시고 여기 돼지고기도 보이시지요? 이제 라면도 얼추 다 익었습니다. 자,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재배는 일품입니다. 재배는 딱 맞습니다. 라면 사리가 너무 익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식사 많이 하시고 좋은 국밥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